하이 여러분들, 드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독사를 주로 다루고 있는 독사 유튜버분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독사들 있잖아요. 새살모사라든지 뭐 까치살모사 아니면 유혈보기 등등등등 그런 친구들을 모조리 들고 저희 집에 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독도 채취해서 밀어먹이 먹여보는 실험도 하고,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독에 대한 상식들, 다양한 정보들, 우리 여러분들이 알면 꼭 좋은 것들을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스크림.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짐을, 많네요. 짐이 엄청 많네요. 야 여러분들, 자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은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뱀처럼 코파입니다. 야 여러분들, 코파 유튜버라고 쳐보면은 독사에 관해서 우리 여러분들 안전, 그리고 좀 특이한 실험을 좀 많이 하시는 유튜버 분이신데, 어떤 친구들 오늘 데려온 거예요? 저기 한국의 독사 중에서 새살모사라는 녀석 있나요? 이 녀석이 독사 중에서 체구가 네. 가장 작은 녀석입니다. 오, 얘 쳐다보는 거 보소. 이 녀석은 독사 중에서 체구가 제일 큰 7.4입니다. 아, 이게 7.4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물리면 일곱 발자국 가기 전에 죽는다는 그 뱀 아닌가요? 와, 얘 쏘잖아요. 네. 멀리서 찍어야겠다. 이게 다 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독이 있고 굉장히 위험한 뱀입니다. 그리고 바크 이게 바닥재를 깔고 오셨는데, 자연에서 낙엽이랑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산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오, 이게 점이 약간 하트 약간 그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일곱 개가 있다고 해서 7.4라고 불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새살모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독사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가장 와, 흔하게 볼 수 있는 잠깐만요. 오, 야 진짜 위험하다. 이 새살모사는 이 정도 크기가 성체급입니다. 와, 제 개인적으로 구독자분에서 몇 달 전에 연락이 왔는데 발가락 물리셨다고 하는데 진짜 위험한 친구입니다. 막 괴사 일어나고 막 그랬던. 여러분들 이렇게 종류별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얘네도 이게 독의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 물렸을 때는 이제 좋은 부분도 해야 되고 치료 방법도 좀 달라요. 자, 지금 뚜껑을 열었을 때 네. 기름 냄새 같은 게 혹시 나시나요? 네, 좀 나요. 네, 이게 독사들이 이렇게 품는 냄새입니다. 독의 냄새인가요? 네. 그래요? 네. 세 번째 친구는, 우와, 그냥 살모사입니다. 우와, 얘 진짜 포스가 미쳤다. 얘 얘는 출혈독이고, 7.4가 출혈독과 신경독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선 그래도 7.4가 가장 위험합니다. 포스가 살모사가 제일 무섭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확대해서 살짝 보여드리면, 열었습니다. 근데 나름 멋있기도 하지만 이제 독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무서운 거죠. 네, 지금은 얌전히서 다행이다.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독을 채취 한번 하면서 다양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독을 채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보통은 뭐 고무나 비닐 이런 거를 많이 씌우시죠? 네, 그래야 독미가 들어가서 독을 뿜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컵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위쪽에 비닐로 밀봉을 하시면 독자기가 가장 수월합니다. 독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독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 중간중간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도 드릴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세 가지. 네, 우선 새살모사를 가지고 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파님은 진짜 하루에 막 수백 마리의 독을 짠 적도 있고 하다고 합니다. 우와, 난 도망쳐. 어지다. 아, 이렇게. 진짜 능숙하시죠?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이 뱀들은 코파님이 뱀 농장에서 정식적으로 구매를 다 하셔서 합법적으로 사육하시는 개체들입니다.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독 나왔어요. 아, 저 정도 양이면은 일반 사냥할 때 이제 쥐라든지 이런 거는 죽이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고.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일렁인 거 다 흘렀죠? 제 옛날에 타란툴라 독 짤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방울이 쫙 흐르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 이 녀석은 네. 독사 중에서 이렇게 뱀이지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시골에서 불독사라고 불리운 녀석입니다. 이 녀석한테 네. 발가락을 물려서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 실제로 물리셨어요? 네. 아, 고생하셨구나. 오, 성격이 가장 포악합니다. 와,
아까 독사 친구와 다르게 양이 더 많습니다. 색깔이 실제로 붉기도 하고 불독사라고 하는데 독의 색깔은 노란색이군요. 보시면 이렇게 후크라고 이게 실리콘 처리를 했는데 이 실리콘 처리를 해야 뱀들이 안 미끄러지고 좋더라고요. 아 글루건으로 코팅했습니다. 두 번째 뱀 친구는요? 이 녀석이 바로 그냥 살모사입니다. 아 그냥 살모사. 보시면 이 뱀이치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뱀이치 이렇게 까치처럼 무늬가 되게 진하죠? 사실 머리 안 보고 몸만 봐도 살모사인지 칠점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긴 게 보시면 고양이 눈동자랑 똑같죠? 눈이 네. 잘 안 보여요 실제로도. 비닐이랑 되게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와 독리 장난 아닙니다. 이게 좀 파묻혀 있어서 그런 거지 막상 다 나오면 얘는 독리가 한 2cm는 될 것 같아요. 한번 짜볼게요. 와 떨어지는 거 보셨나요? 네 독이 고일 정도. 귀여워서 지금 그러고 계신 건가요? 아, 네. 아, 이 뱀은 얘는 좀 순한 것 같습니다. 아, 순한 거예요? 네. 오. 자, 한번 또 만져보세요. 아, 네? 우리 일반 그냥 콘스네이크 만지는 느낌이구만. 네. 자, 이번에는 무슨 살모사죠? 자, 이게 까치 살모사라고. 아, 까치 살모사. 상당히 유명해서. 도망칠게요, 여러분. 얘는 굉장히 빠르고 확 튀어버린대요. 그 정도로 위험한 친구라고 합니다. 얘가 거의 제일 큰 종인가요? 네. 한국에서? 우리나라 독사 중에선 가장 큰 종으로 최대 600g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한 250g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 뭐야 이거 지금 방울 튀었는데요?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저 씻고 올게요. 자 한번 이 친구 까치 살모사가 제일 위험하대요. 그리고 제일 싸납대요. 독의 양도 제일 많고 제일 큰 종류라고 합니다. 오, 야, 진짜 엄청 문다. 자, 독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독이 떨어지는 거 봐. 근데 얘도 진짜 이상한 냄새 나네. 우와, 참 특이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뱀 자연에서 보기도 힘든데. 야, 지금 한 마리 짰는데 지금 여기 노랗게 지금 고인 거 보이시나요? 이게 독이거든요. 에? 뱀 새끼가 배에 있다고요? 와 엄청 통통하네. 네, 이렇게 자연에 있는 독사에 물렸을 때 저 첫 번째로 해야 될 뭐 응급처치 그런 게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요 세 번 정도 물렸는데 물려서 병원 갔을 때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뭐죠? 빨간약. 소독이 제일 중요하고 소독 말고 이외에 뭐 독을 빼신다거나 이런 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병원에 뱀에 물렸을 때 갔을 때 네. 가장 먼저 해주는 게 바로 저 빨간 약을 발라줍니다. 빨간 약을 바르고 네.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으면 바로 이제 코박스를 투여를 하는데요. 그 주사를 빨리 맞으셔야 생명에도 지장이 없고 물린 부위가 최대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빨리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붙이자면 물린 부위를 뭐 노콘으로 묶는다든지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독은 이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흥분을 해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해서 엄청 뛴다든지 그러면은 독이 전체적으로 퍼져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냉찜질도 하선 안 되고 빠르게 병원에 가는 거죠. 그리고 물었던 독사의 종류 사진이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채취를 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새살모사, 그냥살모사, 까치살모사예요. 근데 이 독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인데 출혈독은 모든 살모사한테 들어가 있고 이 까치살모사가 또 추가적으로 신경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마리를 했지만 양은 좀 적지만 어쨌든 위험한 독이기 때문에 주의했으면 좋겠네요. 독을 채취를 다 완료를 했고요. 나중에 실험이 쓰여질 예정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코파님, 네. 그 출혈독이랑 그다음 신경독이 두 가지가 있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출혈독하고 신경독은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출혈독 같은 경우는 물렸을 때 네. 물린 부위가 붓거나 저린 현상 혈관이 다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신경독은 우리 몸의 이제 신경계통을 손상시키는 독이 신경독인데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고 혀가 말려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독이 정말 무서운 독입니다. 까치살모사가 진짜 훨씬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출혈독 같은 경우는
간단한 응급 조치를 하고 병원을 가도 혼자서 병원을 갈 수가 있지만 신경독 같은 경우는 의식을 잃었을 때 병원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새끼뱀들도 독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 코파님이 또 이것까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자, 이거 혹시 정부르님 이거 새끼 보시고 설마 구분하실 수가 있으신지요? 불독사. 네. 엄청 검은 애는 까치, 그 다음에 여기 누런 애가 새살모사. 한번 꺼내서 살모사. 헷갈려요. 그럼 독리가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낙 작아갖고. 네, 참고로 여러분들, 그 독사들은 난태생으로서 새끼로 출산을 합니다. 알이 배에서 부화한 후에 새끼들이 태어나는 거죠. 아,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독을 가지고 태어나서 독리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 딱 보이죠 여러분. 작을 뿐인데 크기가 이렇게 작아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럼 독이 있다라는 뜻이죠? 네, 지금 너무 작아서 독을 짜면 이빨이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무튼 새끼들도 이렇게 독이 있네요. 사실 이 나무 껍데기가 이렇게 새끼 손가락 한 마디 많은데 조금만 커도 이렇게 뱀들을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요. 산에서 밑에만 숨어 있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산에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넘어질 때 손을 이렇게 짚으실 때 많이 물리시거든요. 지팡이 같은 그 스틱? 네. 그런 걸 챙기셔갖고 넘어지지 않으시게 항상 조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협조해주신 코파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한국의 뱀처럼 많이 이용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저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빨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실험은 이제 보고독을 먹어도 안 죽고 타란툴라 독을 먹어도 안 죽고 뭘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 한번 여기다가 뿌려서 흡수를 시킨 후에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순수 100% 뱀 독이거든요. 밀암을 잡히는 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넣은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기 밀원 몇 마리가 벌써 뜯어먹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와, 심지어 얘 입 모양 제대로 보이죠? 확실히 먹는 거거든요? 아까 뱀독 채취하는 거 보셨죠? 에? 말이 됩니까? 까치 살모사가 독이, 신경독이 있어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곤충도 신경이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먹고 아무렇지 않게 가네요? 저 우선은 여기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얘네들은 뭐 안 움직이는 거는 그냥 종령이어서 번데기 되려고 안 움직이는 것 같고 한번 이상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애들이 우선은 잘 보이네요. 하루 정도 지났습니다. 짜잔! 와, 여러분들 진짜 미쳤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우 쪽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중간에 좀 불필요한 부분을 좀 잘라서 뺐습니다. 타임랩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갈가 먹었고 하루 전에 이제 바로 넣었을 때도 갈가 먹었는데 얘네가 죽었으면은 지금 까맣게 됐을 거거든요. 신경독과 출혈독이 가장 강력하다고 한 까치 살모사의 독까지 먹고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미러홈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무튼 여러분들 오늘 독사에 대한 영상도 보고 실험도 봤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위험한 독사들이 몇 종류가 살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내성에 따라서 조금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손이 괴사할 수도, 절단할 수도,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고 또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했으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